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4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로 가진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을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통은 당일날 영향 받기도 하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 시장에서 재해석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오늘 이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6월입니다. 6월 소비자 CPI가요. 2008년도 8월 이후로 최고인데, 2008년도 10월 24일이 전 세계 지수가 최저점을 찍은 때였습니다. 그때 인플레이션 최고치였는데, 참, 그때 이후로 지금 13년 최고치라고 하네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왔냐면, 전월비 0.9%가 오르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5.4%가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5% 상승에 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사실은 상당히 높게 잡아준 겁니다. 5%까지. 예. 그러니까 높게 잡아서 인플레이션이 어설프게 나오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뛰어넘은 거라고 봐야겠죠. 이 5%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제롬 파월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5%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5%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기 긴축 압박이 커질 수 있죠. 일단 지난번 인플레이션 올라와서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제로고를 가져가겠다고 하다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2023년도 두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5%가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도 빨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도 해봐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제임스 블라드라는 그 세인트루스 연은 총재와 메리 데일리라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두 발언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한번 보시면 제임스 블라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7%를 성장하고 팬데믹도 점점 잘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 조치를 축소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제임스 블라드는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은 태평권이 없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태평권이 생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의 발언은 내년도의 시장을 방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말을 또 없습니다. 왜 일시적이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시적일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들이 말하는 입소문에서 지난번에 이들은 거짓말을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도구와 수단이 금리 인상으로 생각했고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했죠.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는 것을 금리라는 것을 2023년에 금리 인상한다는 거로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일시적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절대 일시적일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 많았기 때문에 1,400을 줘도 그러니까 티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벌지 못한 거를 받아 쓴 거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건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테이퍼링을 연말이나 연초에는 내년 연초에는 진행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시적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도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 연말 얘기는 나왔다는 거죠. 그럼 제임스 블라드는 언제쯤 얘기할까요? 8월, 9월이겠죠. 그래봐야 2개월 차이, 그죠? 그렇다면 결국 지금 테이퍼링이 늦어진다 그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결국 연준 내에서도 한두 달 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한두 달 차이인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더 이상 늘려서 뭐 테이퍼링 더 늦게 하고 이거는 안될 거다라는 것을
연은 총재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연말에 할 거냐 아니면은 잭슨홀 미팅 후에 할 거냐. 고용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고용을 차지하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거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 일단 0.3%, 0.38% 이렇게 나스닥 다우가 좀 빠진 모습이네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은 다우 보겠습니다. 다우 산업은 예, 역시 그대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의 움직임.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요 추세 연장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1, 2, 3, 1, 2, 3 연장선이 좀 남아있지만 후에스팬 연장선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걸려있는 모습. 더 이상 변화를 주지 못하는 시장의 모습이 있다.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재해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해석은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오니까 오늘 밤 어떤 모습이 또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역외환율 1150원 안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이 너무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환율이. 물론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환율을 계속 올라가가지고 수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로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내려가는 게 정석이지, 환율이 오르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환율이 1150원을 안착했습니다. 지난주에 원달러의 최고가는요, 1150원이었습니다. 그죠? 또다시 고점. 장중 한때 여기 한 1152원 60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지난주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하루가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50선과 60주선이 골드 크로스가 곧날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주봉에서도 정배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원달러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모습은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만간 원달러나 주가는 분명히 각자의 방향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주가 같이 움직이지만 결국은 원래 성향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원달러대로 가기 위해서는 원달러는 분명히 60선 위에서 정배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주봉상으로. 만약에 주가 들어간다면 원달러는 여기서 급격한 장대음봉이 터져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경제 논리에 의해서, 과거 사례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어저께 제가 마감 시황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린 게 있었는데, 원달러의 그 흐름이 1월부터 뭔가가 좀 조짐이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또다시 오른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외국인 선물, 뭐라고 썼네, 죄송합니다. 선물, 오늘도 매수 강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인들이 요 근래 선물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보시면 1조를 사던 외국인들이 순식간에 거의 뭐 1조에 근접하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조를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순식간에 매수를 합니다. 이들이 정말 이익이 있나 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들도 시장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늘 왜 이걸 봐야 되냐? 이틀 동안 거의 2조 한 5천억을 매도를 해서 누적으로 6조 8천억 대까지, 7천억 대까지 가던 환율이 다시 5조 대로 내려왔습니다. 선물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정말 위쪽으로 더 가겠다면 오늘도 역시 또 7, 8천억을 또 사야 될 겁니다. 그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3일 동안 들어온 게, 매도한 게 2조 5천억이니까 1조 5천억 정도 되죠. 1조 5,500억이니까 약 7, 8천억 정도, 9천억 정도를 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있겠죠. 그러나 인플레이션 시장에 반영을 한다면 얘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이틀 동안 선물 매수한 거를 다시 시장에 내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갈지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